뉴스 3부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외국인들 뭐 지난 8월에도 그렇고 엄청 네. 팔아치우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반도체를 꽤 그래도 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조금. 조금이에요? 조금. 그래서 어쨌든 그 올해 연간으로 31조 정도를 팔았어요. 네. 뭐 역대급이죠 사실.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렇다고 뭐 무슨 경제 위기, IMF도 아니고 네. 금융위기도 아니고 뭐 IT 버블도 아니고 9.11 터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뭐 사실은 뭐 어제는 우리 주가 좀 올랐습니다만은 뭐 나스닥 뭐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사상 최고치 부근이고 우리 주가도 어쨌든 3,100 이상에서 벌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8월에 7조 8,160억 원을 팔았는데 이게 작년 이후 역대 또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에요. 8월 월간으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때 13조 4,500억 원을 팔았거든요. 네. 3월 한 달치만. 근데 사실 우리 인식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은 항상 주식을 잘해. 그리고 그 외국인과 우리 개인이 붙으면 항상 우리가 털려. 그렇죠. 아, 이런 거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아, 왜냐면 내가 증거가 있잖아요. 작년 3월에 13조 4,500억을 판 게 외국인이에요. 사상 최대 매도예요. 작년 3월에. 작년 3월이 얼마의 지수가 1,400 아닙니까? 네. 그 뭘 잘한다는 거예요? 뭘 잘한다는 거야? 네. 그렇게 떨어질 때 4만 전자 만든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외국인은 일방적인 그 매수 매도를 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저 주식 투자 인구가 뭐 전체적으로 한 천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늘어서. 근데 외국인 투자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도 수만 계좌가 있겠죠. 아니 그럼 덩어리로 생각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거죠? 만 명이 있으면 7천 명은 사고 7천 명은 팔고 3천 명은 팔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야 외국인들끼리 전화 쫙 돌려가지고 야 오늘 외국인들 저 노란 머리 뭐 파란 머리 뭐 파란 머리 있지 빨간 머리 다 합쳐가지고 자 오늘 총 매도해라. 물론 이제 지난번에 뭐 모간 스탠리 같이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든지 뭐 15% 조정이라든지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외국계들끼리 먼저 보고 영향을 받으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계 투자자가 모두 총출동해서 매도하고 총출동해서 매수하는 건 아닌데 사고팔자를 딱 해보니까 아 외국인은 매도 우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약간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매도. 그러니까 개인이 계속 샀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계속 판 사람도 있거든 개인 중에.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역대급 매도라는 거죠. 네. 작년 3월에 13조 4,500 그게 제일 많이 팔았고 월별로. 지난 5월에도 10조 1,670억 원을 팔았고요. 네. 그다음에 2007년도 8월에 제일 많이 판 건데 그게 9조 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하고 올해 네. 외국인이 좀 특기할 만한 행태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9월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414억 매수 우위예요. 일단 지금까지는 414억. 예. 지금 판결만 내.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이제 의미는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뭐 판 외국인, 산 외국인 퉁쳐 보니까 400억 정도 샀는데 일단 지금까지 보여준 31조 수준의 역대급 매도가 일단 9월 들어선 멈췄다라는 거죠. 아. 네, 그거는 뭐 의미가 있을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그러면 13일까지 외국인들이 그럼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뭐냐? 삼성전자입니다. 역시 4,510억 원을 샀고요. 그다음에 네. SK하이닉스 3,137억. 그러니까 합계하면 뭐 한 7,600억 정도 샀으니까 판 거에 비하면 뭐 의미도 없죠. 삼성전자 한 20조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8월 한 달 동안만 삼성전자를 6조 4,600억을 팔았고 SK하이닉스 1조 5천억 판 거에 비하면 정말 뭐 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매도가 멈추고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로 반도체 주식이 전환됐다라는 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산 게 뭐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나오시죠? 포스코 3,400억 정도
예,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1,700억,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1,100억. 그다음에 이제 별표 친 것들은 이제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HLB 그리고 LNF,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이 1,000억 안팎으로 이렇게 샀는데 저기 보시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저게 뭐예요? 고퍼스 아닙니까? 고퍼스. 그렇죠. 그렇죠. 예. 인버스. 인버스 2X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저것도 샀네요. 어쨌든. 네. 저것도 샀어요. 그러니까 장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면 어디를 제일 많이 팔까요? 뭐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카카오를 제일 많이 이제 팔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도 네. 제법 팔았습니다. 에, 카카오 주가가 이달 들어서만 19.7%. 저희 시간에도 뭐 권순우 기자 두 번 해다가 뭐 서영수 이사 한 번 하다가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분석을 많이 이제 해드렸는데 어쨌든 20%. 어제 조금 반등해서 그나마 그죠? 네네네. 장막판이 좀 반등을 해서 아, 이 정도고. 어, 그래서 어쨌든 그 카카오를 에, 6,900억. 그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카카오 네이버류의 빅테크 이런 테크 주식들을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큐리칼이지만 좀 안정적인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을 많이 산 거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도 역시 2,700억 이상 팔았고 크래프톤 SK텔레콤도 1,500억, 1,000억 이상 이렇게 팔았는데 전반적인 조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에 왜냐하면 사실 뭐 그 뭐 정반합이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예,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게 인생의 이치고 뭐 화무십일홍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꽃도 10일 이상 붉게 흐드러지게 피는 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뭐 소년둥과 예? 청년 재벌 이런 거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흔히 하던데 이게 사실 뭐 이런 거죠. 뭐 잘 되는 거 배 아프 이런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이게 세상사의 이치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산 시장에는 통상적으로 이 평균에 회귀한다. 경기가 순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전 세계 주식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은 이 경기에 선행하거나 동행하거나 후행한다 이거죠. 그러면 경기라는 게 일방적으로 좋을 수가. 삼성전자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크리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경기에 순환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우상향하지만 이렇게 네, 뭡니까? 순환한다는 거잖아요. 예, 경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평균에 회귀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에, 이런 이제 언택트 시대, 그 코로나19가 만들어준 언택트 시대의 왕자죠, 왕자. 완전히 이 시기를 향유한 왕자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미국에도 네. 빅테크. 그런데 이제 에, 이런 그 주가의 흐름에는 야, 이게 이런 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에,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규제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저는 더 큰 게 코로나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어, 확진자 수의 어떤 추이도 평균에 이제 회귀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카카오 네이버의 약세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아. 에, 향후에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예, 전반적으로만 놓고 보면 외국인의 시각이 예, 썩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과격한 매도가 예, 중단됐다라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 앞으로도 중소형주라든지 뭐 친환경 테마라든지 안정적인 배당 테마 네. 이런 쪽으로 비교적 안정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개별 재료에 의존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가 예, 코멘트를 달아놨네요. 첫 번째 뉴스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네. 뉴스 같은데 그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그 미국 부자 상위 1.8%의 세금을 더 매기는 예. 쪽으로 지금 부자 증세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장 초반에 제가 이제 뭐 취침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미국장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 그럼 괜찮네 이렇게 됐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 네. 3대 지수 다. 그런 게 이제 뭐 그 골드만삭스나 모간스탠이나 뭐 대부분 월가의 15% 조정론 이런 것들을 못 이겼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혔던데 아마 뭐 이런 증세에 대한 움직임도 네. 증시에는 좋지 않죠. 회고해 보건데
2016년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가장 먼저 일성으로 내세운 게 뭡니까? 감세잖아요. 네, 네. 감세라는 거, 법인세 감세라는 네. 거는 이게 정부가 갖고 갈 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않습니까? 네, 이게 네. 일부를 정부가 갖고 갔던 건데 그걸 안 갖고 덜 갖고 간다는 건 그건 회사 내부에 투자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주주 몫이 더 커진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 유보금을 다 종업원들한테 줬겠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감세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증세를 하는데 물론 이제 초반에 우리가 걱정했던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대규모 증세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걱정에서는 좀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디다 대고 막 증세를 합니까? 이런 이제 반론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기간에 더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연소득이 4억 6천만 원 정도. 네. 사실은 그렇게나 많이 버나? 뭐 이런 사람들 많죠, 미국에. 뭐 월가 있는 데 많겠죠. 뭐 그런데도 대부분 많고요. 전문직이라든지 뭐 좋은 회사에 미들 레벨 이상의 그런 포지션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45만 달러, 5억 3천만 원 넘는 부부. 그게 이제 기존에 37% 지금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를 39.6%로 2.6% 포인트 올린다는 안이 나왔어요. 네. 근데 얼마나 되냐 그러면 40만 달러 이상 버는 개인이 1.8% 미국 국민 중에 1.8% 얼마입니까? 대충 뭐 3억 잡고요. 어바웃 3억 잡고 네. 2, 3은 6. 600만 명입니까? 600만 명. 예. 네. 그죠? 맞죠? 600만 명? 뭐 그러네. 예. 네. 네. 그 정도가 이제 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소득이 500만 달러 그러니까 58억 이상 되는 초고득 중에는 3% 가산세도 붙인다 이런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인들보다 이제 우리가 관심 가는 게 법인세를 어떻게 할 거냐. 수익이 연 500만 달러 이건 많겠죠. 수익이 순수익이 예를 들면 뭐 500만 달러니까 60억인데 네. 이거를 21%에서 26.5%로 비교적 높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28%보다는 소폭 줄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21% 26.5%로 올린다는 안이 나왔고 수익이 40만에서 500만 달러 기업에는 종전대로 21% 적용한다. 그리고 40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게는 18%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증세가 자본 이득에 대한 거. 네. 미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주식의 일반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20에서 25%로 올리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최저 세율은 10.5에서 16.5%로 올린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왜 하냐. 바이든 정부가 더 나은 재건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경기를 살리고 인프라 투자하고 그런데 네. 여기에 이제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두 가지 시각을 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아 세금을 증세를 세금을 많이 거두면 정부의 재정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채권 발행 좀 덜하겠네. 네. 만약에 이 증세 없이 인프라 투자에 3조니 4조니 쓴다 그러면 이건 대부분 국채 순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을 빌려야 된다는 그렇겠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그 순증분이 줄어든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공급은 좀 줄어든다는 이슈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법인들의 어떤 주주 가치가 주주 몫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뿐만 아닐 겁니다. 유럽도 또 어쩌면 한국마저도 네. 이제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증세 논의가 왜 있는지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미국 민주당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자, 미국만 하더라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 부의 재편 과정에서 엄청난 양극화의 심화가 일어나죠.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이 부자. 자산 가격이 네. 얼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벤트냐. 작년 2월에 코로나 팬데믹이었단 말이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마 미국을 시발로 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어쩌면 한국과 뭐 이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이 증세 논의에 포함이 될 거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레짐의 변화, 미국은 이미 있었습니다만 일본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가 총리가 나가고 다른 총리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쨌든 내년 3월이면 정부가 있고. 교체되는 그런 시기인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하겠지만 이 증세에 대한 논의는 어쩌면 전반적인 세계의 어떤 조류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불평등인데 뭔가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재정 그 부채로만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네. 우리 정부의 그 차기 정부를 꾸리겠다고 나온 대선 주자들도 어쩌면 올해 말쯤 정도 되면 솔직한 소회를 밝힐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부를 갖게 된 사람들에 대한 증세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네. 부자 증세죠. 뭐. 네. 일반적인 증세야 뭐 지금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증세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증세와 더불어서 뭐 오늘 신문에도 이제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지금 적기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벌어진 양극화 부의 편제 과정을 어떻게 보면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커져나가는 것들에 대한 반응이고 크게 봐서는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규제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부자 증세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하나만 더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버블 붕괴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건데 조금 뭐 워낙 확산되고 그래가지고 올림픽 때 네. 그래가지고 주가 좀 빠졌었는데 올림픽 끝나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스가가 나간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호재예요? 새 정부가 온다. 스가가 들으면 진짜 섭섭하겠지만 약간 섭섭하잖아요 그분이 원래. 근데 어쨌든 스가가 이제 저 재출마 안 합니다라고 한 게 들어오면 새 정부가 들어오면 대규모 재정 부양이라든지 뭔가 활성화를 시킬 거다. 네. 거기다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피크를 치고 있었던 그 코로나가 이제 고점을 쳤다라는 어떤 그런. 네, 그래서 어쨌든 1990년 8월 이후에 네. 31년 만에 니케이가 가장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 1989년 12월에 38,957.44가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이때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의 버블, 완벽한 버블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장 크게 지금 모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너무 확대된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 일본이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인도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제 일본 네. 뭐 다 이렇게 뭐 코로나도 힘들고 뭐 경제도 별로 인도도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창월하다는데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예요 도대체? 대체로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그 나라들 굉장히 강한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죠. 인도도 뭐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의 뭐 전쟁 뭐, 전쟁 수준. 예. 일본은 뭐 아예 그냥 뭐 원웨이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쪽에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만 어쨌든 일본과 인도가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최근 네. 일본 펀드는 한 달 수익률이 6.91이고요. 인도가 8%인데 한국은 -2.5입니다. 예.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저 우리 박병창 부장님께 한번 그래보시죠. 이따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프로님은 저 아기 공룡 돌리라고 만화 보셨습니까? 뭐 만화를 본다기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 같은 거예요.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나? 아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댓글에 고길동하고 도너 느낌이 좀 난다고. 고길동이 그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맨날 그 애들한테 당한 아저씨 있잖아요. 아, 그래? 네. 자기도 괜찮은 거야? 저예요 그게 지금 현재. 아 자기가 고길동이 내가 도너야? 네. 도너는 뭐야? 도너는 이름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기부하고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아, 나 좋은 거네. 뭐 그렇겠죠. 네. 네. 자 여러분 우리끼리 비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